오늘은 이전에 컨셉존에서 다섯 명 추첨을 통해서 지금 쿠키를 직접 포장하면서 메시지까지 넣어서 드리기로 했었는데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까이 있는 걸 뽑았어요. 두 번째는 왼쪽, 왼쪽, 오른쪽에서 한번 이렇게 오케이. 되진 않지만 제가 쓰고 있는 글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쿠키 포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쿠키 저도 아는데 되게 맛있어요. 포장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낼 짧은 메시지도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컨셉존에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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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과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는 항상 소중한 것 같고, 얘기하다 보면 감동받을 때가 진짜 많아요. 저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우리 야녀분들을 좀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항상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자, 자!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오늘은 약간 피크닉 가고 싶은 약간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옷에 보면 꽃도 있고요, 일진 모자 같은 모자도 한번 써봤고, 아무래도 야냐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골라주신 의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좀 색깔 있게 입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최고 최고 짱짱. 따따 그거 먹으면 안 돼. 뽀뽀야, 너 뭐해? 그럼 그럼. 나도. 제가 아직 제주도에 못 가봤어요. 근데 많이들 이제 제주도 갔다 오면 다들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야야분들과 함께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잠깐 해봅니다. 흰색 생명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약간 약속. We met for you. 여행보다 도시락 싸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또 제주도 가면 먹어보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갈치회. 도시락에 갈치회 싸서, 네, 특이하죠. 원래 이렇게 먹는 거. 갈치회에 전복, 뭐 해삼, 멍게, 멍게도 돌멍게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간혹 있어요. 야냐분들에게 길게 한마디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자기의 사실 시간을 투자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뮤직뱅크 그리고 또 엠카운트다운에서 우리 야야분들 덕분에 1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양한 의상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의상도 보시면서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활동 끝날 때까지 재밌게 잘 즐겨봐요. 안녕.